자, 이것도 응용할 수 있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 일단 알고 넘어가죠. 밸브가 움직이는 양이잖아요.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양. 그걸 뭐라고 한다? 밸브 양정이라고 합니다. 밸브 양정은 어떻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밸브의 지름의 4분의 1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름을 4개로 나누어서 4개 중에 1개만큼 어떻게 밸브가 움직이게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내용 하나 알고 계시면 될 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자, 뭘 물어봤는데? 오버헤드 밸브 장치에서 록함을 쓴거 보니까 SOHC 같습니다. 그지? 자, 양정이, 캠의 양정입니다. 캠의 기초원에서요. 캠의 기초원에서 어떻게 노즈까지 들어 올리는 부분. 요 부분에 양정이 얼마? 6.2m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밸브 간격이, 요만큼의 간격이 0.3mm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했을 때 밸브 리프트잖아요. 리프트를 양정이라고 하거든요. 리프트 양정.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밸브의 양정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이걸 구하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대각선끼리 묶으시면 돼요. 대각선끼리. 지렛대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움직인 거리에다가 요 움직인 암의 거리, 암 길이 있잖아요. 이 중심에서 암의 길이.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요 움직인 거리, 그리고 반대편 암의 길이, 이걸 두 개 곱해줍니다. 이 곱한 값은 뭐하고 왔다? 이 맞은편에 이쪽에 움직이는 양과 이쪽 암의 길이 두 개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교과적으로 무슨 말인데, 여기에 있는 6.2에다가요, 6.2에다가 곱하기 그 반대쪽 얼마? 암의 길이 45를 한 값은요. 한 값은. 뭐 이거 파란색으로 쓰셨겠네요. 파란색 씁시다. 헷갈리지 않게끔. 그래서 6.2에다가 곱하기 45를 한 건요. 요거 제가 파란 걸 표시한 거죠. 요거 움직임 양, 요 암의 길이. 요거는 뭐하고 왔다? 자, 요거 움직임 양이죠. 자, 요거 움직임 양은 0.3mm에 더하기 x. 양정 얼마큼 움직인지 몰라요. 밸브가 움직인 양정에 곱하기 어떻게 이쪽 암의 길이 30.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식 다 풀어내게 되면은 이건 뭐 식 하나의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이 30은 어떻게 양변에 30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 어떻게 분모에 30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5로 약분이 되겠네요. 15로 약분되면 얘는 2가 되고요. 그죠? 얘는 뭐가 된다? 3이 되죠. 맞죠? 2, 3이 되고. 그러면은 거의 요거 2 나누면 되겠네요. 바로. 나누면 얘는 얼마다? 3.1이 되겠죠. 3.1. 그러면은 3, 3은 9에 9.3이 되나요? 그죠? 이거는 9.3mm가 되는데 이제 이거 갈로 안에 거 해결하면 되는 거죠. 요게 플러스가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0.3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 0.3을 하게 되면은 요거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얼마가 남다? 9mm가 남으니까 실제 밸브가 움직인 양, 이거 밸브 간격 빼고 움직인 양은 얼마가 된다? 9mm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죠. 이쪽에 리프트된 양은 이 양에다가 어떻게 반대쪽 암의 길이 곱한 거는 뭐하고 왔다? 이쪽에 리프트 양정에다가 반대쪽 암 길이 곱한 거와 같다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